5장 1절에서 11절 본문 중심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봉독합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세라도 호숫가에 서서 호수의 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한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그전부터 계속 해옵니다. 최근에 그 IMF라고 하는 그런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그런 말은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각 회사의 그 인사 담당자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또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 졸업한 모든 사람들을 다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수용하지는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책임자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회사에 지원하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뽑는 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힘든 그런 작업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옛날 그 헬라 시대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잃어버려서 찾고 계십니까? 하면 이 디오게네스의 대답은 사람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변했습니다.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따져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비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할 일은 있는데 자기 능력이 감당되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축복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몸과 마음이 늙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은퇴를 해도 계속해서 할 일을 갖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국과 미국 양쪽
사회 속에서도 살아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5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 우리가 참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원봉사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자들. 리타이어를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사회 각 단체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원해서 그 일을 봉사해주고 있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힘이 대단합니다. 이런 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본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퇴하고 이제 편하게 내가 좀 뭐 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소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자체도 우리는 소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있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 믿음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쓰임받는 사실, 이것은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부르신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돕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차고 없이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라고 하는 문제와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전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문제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문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써주신다고 하는 그 문제하고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하는 목적과 일하는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봉사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나를 써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충성은 여기서부터, 우리 봉사는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을 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여기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그 당시 그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생업에 충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오늘 5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되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일에 얼마나 충실했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그는 그 다음날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자기 일에 대한 성실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된다는 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베드로가 피곤하고 지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밤새도록 수고의 끝에 그저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을 위해서 그 다음날을 기대하면서 그물을 씻었다고 하니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자기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곤한 환경, 지칠 대로 지쳐있는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뒤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변함없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성실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복음사역에도 최선을 다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연관시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말. 작은 일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큰 것을 맡기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일에 열심을 내는 성실한 책임 있는 사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사실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정말로 감사하며 그 일에 성실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씁니다. 잘못을 하고도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 잘못을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할 입장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변명하거나 겸손해야 할 입장에서도 끝까지 상대방을 꺾어 이겨보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진정한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베드로의 인간의 한계를 우리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진정한 권위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실로 큽니다. 물론 인간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을 과소평가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역사, 이 우주 속에서 우리들이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 그 한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터키의 이스탄불 근처에 서 있었던 지진, 45초 동안 계속된 지진에 정말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그 많은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이게 인간 한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인간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인 그 인간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오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기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며, 자기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될 때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꿇어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직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 권위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전혀 곧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한마디로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하자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서야. 이 말 한마디 속에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정으로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분명히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 있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생명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물결에 휩쓸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속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고백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 삶은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게 죄죠. 꿇어 엎드리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요즘을 가리켜서 권위가 실종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학생들이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위 실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권위를 인정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스스로 자존심을 깎아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깔려 있어요. 내가 양보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폐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이 나와갖고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 그 책을 쓴 그 김경일 교수의 결론이 그거예요. 한국이 소망이 있게, 그 사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의 결론이 그겁니다. 한국이 그래도 다시 소망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 들어있는 유교라고 하는 모습은 샅샅이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라고 하는 그 냄새조차도 빼버리지 않으면 한국은 소망이 없다. 이것이 그 사람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 동포 여러분, 우리 이거 빨리 빼버리십시다. 이거 안 빼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 공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자기가 말한 대로 40살 될 때까지는 유교 갖고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교가 공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겁니다. 공자 700년 전에 조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중국에서 정권을 쥔 다음에 자기 쿠데타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것을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각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중국과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유교를 버렸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도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있는 모든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걸 빼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양보하는 것,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저 사람에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는 내가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보이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보이지 않는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웃과 협력 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쓰시죠.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가 속에서 살다 관계 속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있어서 살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도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고요,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우리 사람이 그러게 되면 우리는 서로 돕고 돕는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청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인간적인 아름다운 멋이 우리들이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 나는 도움 받는 것도 원치 않고 도와주는 것도 번거로워서 나 혼자 살아갑니다. 이 말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죠. 자기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그럼 옷은 누가 만들어다 주고 밥은 누가 만들어다 줍니까? 예? 먹기 위해서 가스나 전기나 이런 건 누가 만들어다 줍니까? 다 그런 도움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필요 없이 난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관계죠. 다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진정한 화목과 교제를 위해서인데 아직도 이 땅에는 이러한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 한 모퉁이에서는 지금도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언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하죠. 아예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자체가 우리 생리구조 자체가 순종보다는 불순종한 쪽으로 더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우리가 억누르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해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불순종의 의지가 순종의 의지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첫 번째 시험은 결국 불순종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으로부터 그 뒤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이 불순종의 뿌리가 순종의 뿌리보다 더 크고 강하게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불순종의 의지보다 순종의 의지가 더 크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순종을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보다 위대합니다. 어떤 큰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아주 작은 것까지의 순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에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다시 나가서 새삼스럽게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소득이 있겠습니까? 순종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한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상식, 내 경험에 갖고는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상식 경험 갖고 다 되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상식 경험도 필요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금으로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경험도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지형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직후입니다.
아침에는 고기들이 숨는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자연계라 그래요. 아침에는 고기들이 숨는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나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순종이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위대한 겁니다. 귀가 아프게 듣던 얘기가 바로 순종 아닙니까? 귀가 아프게 들었던 얘기가 순종이죠.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으면서 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그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은 것까지에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결단권신이 사람을 씁니다. 깨닫는 사람은 많지만 결단한 사람 적습니다. 결단한 사람은 많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헌신에서 대단한 능력과 역사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지 못한 것에서는 결국 대단하지 못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들이 버렸다고 한 모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얻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얻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힘든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물론 내가 전혀 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얻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얻는 것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해서 다 그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단이 없이는 버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여기서 바울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버렸다. 대단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얻기보다 더 큰 결단이 있어야만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오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과연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데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
그대로 우리는 배워서 행한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단식을 안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서 누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찾는 누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협력 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기적보다도 능력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과 헌신의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단과 헌신의 사람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기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우리 믿음교회와 믿음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